국물도 되게 많아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. 와, 어떻게 주소 대박이다. 이영자 씨 리스트 찍가는 거야. 만두가 맛있대. 만두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깻잎과 이렇게 먹어야 하니까. 아, 그게 고민이야. 만두는 군만두도 먹고 싶고 찐만두도 먹고 싶은데. 여기서 줄인 거 먹고. 어? 여기 저희 끝까지 해서 이렇게. 와, 이게 다 줄이야 여기? 대박. 아, 주문하고 들어가야 되는구나. 와, 장난 아니다. 와. 이런 데 처음 와봐, 나. 4번이 어디야? 여깄다, 여깄다. 오, 잠깐에. 이게 모든 만두구나. 잘라봐. 고기 만두. 뭐야? 그냥 만두야. 그치, 그냥 만두지 뭐 이게. 물량이 좀 나네. 그치? 물량이 좀 나는데 이건 만두야. 그냥 만두네. 떡볶이 먹어보세요. 여기 양이 좀 근데 되게 많아. 먹어보세요. 국물도 되게 많아 보였는데. 어때? 진짜 맛있어 이건? 약간 만두피에 바삭한 거야. 떡에 쫄깃한 거야. 와, 자기 진짜 잘 먹는다. 어제 삼겹살 먹었을 때처럼 잘 먹는데? 네, 여기 감사합니다. 오, 김치 많이 나왔다. 김치 많이 붙어. 새콤달콤하네. 그지? 새콤달콤해, 새콤달콤. 떡볶이래. 진짜. 근데 약간 맵다. 근데 깻잎은 진짜 맛있다. 깻잎 떡볶이 깻잎이구나. 카레에는 볶은 무 마늘 누가 파 아 카레는 파고 떡볶이는 오 깻잎 짱인데. 여기 떡볶이가 좋은 건 다 한 번에 잡을 수 있어. 만두피랑 떡볶이 우선 넣고 오뎅을 잘라서 오뎅 넣고 마뚜미 넣고 이렇게 한 번에. 오, 신기하네. 이렇게 잡고 있어요. 되게 행복해 보여. 옆에도 바람도 쏟아 들어오고.